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상업영화는요, 하이제킹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하이제킹. 여객기 납치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한국에서 1971년 겨울에 진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1년도 사건이라서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속초에서 김포로 가던 비행기를 이북으로 납치하려던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여객기를 다시 남한으로 돌리려고 하는 두 조종사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조종사 역할로 성동일 씨와 하정우 씨가 열연을 했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이북으로 납치하려는 납치범 역할에 여진구 씨가 열연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관람 포인트는요. 제가 이 영화를 시사회로 봤는데 성동일 씨가 무대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바타보다 더 많은 CG가 들어갔다. 네, 아무래도 1971년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영화의 어떤 그 톤의 매너도 약간 그때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많은 VFX가 들어갔고요. 탑건이랑 비교하자면 조금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그 비행을 하는 묘미를 그린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 으로 갈수록 좀 고차원적인 하이제킹 상황에서의 액션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하정우 씨 하면 그더 테러 라이브 때부터 시작해서 재난 영화에서 좀 강점이 있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이 영화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성동일 씨가 또 파일럿 역할을 맡아서 끝까지 또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휴머니스트로 분했는데요. 참잘 어울리는 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를 다양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하이제킹. 저는 좀 기대치가 낮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족감이 컸던 영화입니다. 네, 볼거리도 있고 또 뒷부분에는 감동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요. 많이들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네, 오늘은요, 동물권에 관한 영화 한 편을 준비해서 감독님과 또 출연자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화 생추어리를 만들어주신 왕민철 감독님, 그리고 김봉균 재활관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참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털 달린 동물들 다 좋아하는데, 동물원도 자주 가고 하는데, 사실 이제 왕민철 감독님께서 전에 만드신 다큐멘터리, 동물원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서는 동물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내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 동물 안락사에 대한 문제, 그걸 또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생추어리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 일단 이 영화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영화를 청주동물원에서 촬영을 했었고요. 그거를 한 4년, 5년 가까이 촬영을 하고 영화를 이제 19년도에 개봉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청주동물원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동물원이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변화를 하고 싶다. 좀이 동물원이 여태까지의 동물원은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희망 정도만 담겼었는데. 그 영화가 개봉하고 난 이후로 이제 좀 본격적인 변화들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원래 동물 활동가이신 이제 영화에 나온 최태규 수의사를 이제 청주동물원으로 영입을 해서 거기다가 야생곰 생추어리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청주 시립 동물원 안에 곰 생추어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최태규 수의사가 청주동물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일단 시립동물원은 공무원 조직인데 거기에 이제 시민활동가가 들어가서 사실 같이 일을 한다는 게 거기서 또 어떤 균열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또 새로운 조화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일단 지금 제목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일단 영화가 시작하면서 딱 자막으로 다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감독님이 직접 생추어리가 뭔지 제목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생추어리에 대해서는 아마 김복균 선생님이 더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주시겠어요? 일단 생추어리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생추어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단계적인 보호시설로 볼 것이냐는 그냥 그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추어리는 가장 이상적인 보호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수용하는 동물에게 적정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복지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동물들에게 위해나 교란을 가할 만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자극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연으로 못 돌아가는 동물들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자연과 유사한 환경처럼 만들어 놓은 보호시설, 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근데 한국에 지금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이게 사실 생추어리가 그러니까 1980년대 미국에서 동물권 이제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에 생겨났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농장 동물들, 그러니까 돼지나 소 같은 농장 동물들, 방치된 농장 동물들이나 이런 동물들을 구조해서 그걸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장 동물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생추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장 동물 생추어리가 있습니다. 네. 돼지 생추어리 있고 소 그리고 말 생추어리가 있는데, 네. 근데 그들은 이제 농장 동물인 네. 거고요. 지금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야생 동물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아직 네. 야생 동물 생추어리는 없는 게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곰 생추어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네. 이 영화에 담겨 있죠. 네, 김봉균 관리사님께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동물들에게 재활 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라는 곳이고요. 네. 하는 일은 다치거나 조난된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하고 적절한 관리와 재활을 통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 일을 하게 됐던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해 동물 덕후라는 내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동물을 좋아할까? 하루 종일 막 동물 다큐멘터리만 보고 뭐 어머니가 집에서 저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마당에 있는 개집에서 저보다 큰 개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워낙 동물을 좋아했었고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이 만화영화 볼 때 저는 동물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꿈꿔왔던 게 세렝게티 초원에서 지프차, 오픈카 지프차를 몰면서 동물들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뭐 다친 사자가 있다 그러면 마취총 딱 꺼내가지고 총을 쏘고 구조해서 치료하고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이런 모습들 그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었거든요. 그래서 자라면서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일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없던 일이라 사실은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었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조금 더 커 갔을 때 이 야생동물 구조센터라는 기관과 역할이 생기게 됐고 아 저기라면 내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죠. 아, 네. 아니, 그 사파리 모자와 복장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그럼 당연히 주라기 공원이 아닐까요? 주라기 공원 근데, 네. 글쎄요. 약간 동물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뭔가 사실 재창조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좀 비윤리적이거나 비생태적일 수도 있어서 네.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시각적으로는 매우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정말, 그 관리사님께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직업이라서 제가 이제 그 밖에서 잠깐 여쭤봤지만 사람은 어쨌든 뼈 몇 개 그리고 뭐 근육 몇 개 이게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동물이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그래가지고 이제 재활을 시킬 때도 그 동물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다루는 대상 종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조류만 해도 550여 종이 넘고요. 뭐 물론 그 친구들이 모두 구조가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포유류도 있죠. 양서류도 있죠. 파충류도 있죠. 다양한 분류군을 접해야 되고 그들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제대로 치료하거나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친구들에 대한 뭐 탐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제가 하는 일의 재미 요소이기도 하고요. 모르는 친구들을 계속 알아간다는 측면에서 반대로 부담이 되는 측면이기도 하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데 라는 어떤 책임의식도 커지고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어릴 때부터 동물 덕후로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지금 굉장히 행복하신가요? 어떤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 정말 좋아하는 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뿌듯하고 저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인데 근데 반면에 제가 좋아하는 동물의 아픔이나 죽음을 너무 가까이서 또 너무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감정이 마치 조울증처럼 뭐 즐겁기도 했다가 슬프거나 안타깝기도 했다가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진짜 영화가 좋아서 진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말 엉망으로 만든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변호해 줘야 되나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네 제가 그 이번에 감독님, 왕밀철 감독님의 이 영화를 보면서는 아 정말 이렇게 감독님이 꾸밈 없이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라서 너무 좋다.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보통 보면 조금은 이게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뭔가 내가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최대한 일어난 사건들이나 뭐 회의조차도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신 모습을 봤거든요. 좀 영화를 만든 형식은 좀 어떤 식으로 구성을 처음부터 하셨나요? 일단 이게 전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작의 톤은 이 영화랑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가본 기억으로는 항상 좋은 날 가잖아요. 어린이날이라든가 네. 소풍 날이라든가. 그런데 네. 가서 막상 거기를 보면 뭔가 되게 음울한 기억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악도 그렇고 굉장히 좀 밝은 전체적으로는 밝은 톤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좀 담으려고 했던 반면에 이번 영화는 사실.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좀 우울합니다. 암울합니다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그 농수를 빠진 고라니를 구출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영화를 제일 처음에 기획할 단계부터 이 영화는 동물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우리 작가면서 편집 감독인 안정 감독이랑 같이 기획을 했었고요. 사실 근데 영화를 찍어가면서는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찍어가면서는 사실 이게 말이 아니라 동물에 관한 이야기, 동물 복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인터뷰들도 가능하면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인터뷰들도 가능하면 좀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길게 인터뷰하시는 김봉기 선생님도 다 드러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죠? 아니 앉아서 하는 인터뷰는 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말도 그런 논의들도 사실 말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논의들도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회의라든가 이런 좀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바쁘세요 다들.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좀 방해가 되죠 사실.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도 보면 일하시는 데가 뭐 넓지는 않거든요. 수술실도 진짜 한 세네 명 들어가서 움직이면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뭔가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가능한 어쨌든 일하시는 거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찍자라는 어떤 그런 원칙들. 그런 것들을 크게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에 이제 안락사 시키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수의 선생님들이야 이제 그게 일이니까 이제 계속 하지만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그걸 이제 옆에서 찍고 가까이서 보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게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제일 처음 사실 안락사 장면을 찍은 동물이 이 영화를 이제 촬영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안락사 장면을 찍은 게 청주동물에 있던 면양, 이제 그 양털을 이용하는 그 양이 이제 다리를 피질 못해서 이제 계속 앉아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최태규 의사가 안락사를 시키고 그 안락사를 하면 이제 어떤 건강적인 이상이 있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수의사분들이 이제 부검을 하게 되고
그 장면을 굉장히 길게 찍었어요. 근데 되게 그거를 찍으면서 되게 희한한 느낌을 받았던 게 안락사 시키고 배를 가르고 뭐 털을 깎고 이렇게 부검을 하면서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살아있는 생물에서 고기로 보이는 그런 이제 카메라로 보고 있으면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뭘까? 그 이상한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살아있는 양으로 보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예, 식용으로도 네, 먹는 고기로도 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찍고 있으면서 그게 그렇게 전환되는 순간이 되게 좀 예, 이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표현될 수 잘 그런 것들이 표현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초반에는 그런 것들을 좀 관객들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인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내가 알던 현실과의 그 이질감 같은 것들이 영화를 보면서 좀 네, 관객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 하셨는데 제가 이런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네. 아니 그 가벼운 질문들부터 좀 하자면은 네. 저는 이제 동물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육식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두 분은 채식주의자세요? 먼저 저는 아닙니다. 아니시고 네, 저도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왠지 뭐 동물 좋아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네. 조금 그래도 가려 먹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해도 되나요? 두 분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채식을 한다는 게 네. 분명히 필요성은 있고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어쨌든 고기 그러니까 동물들을 이제 음식으로서 이용하는 그 산업 자체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래서 채식을 해야 된다라든가 혹은 채식이 훨씬 더 윤리적이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연중에 그런 어떤 윤리적 우월성을 채식을 하면서 갖게 된다든가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동물원을 찍고 나서 한동안 뭐 비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채식 위주로 좀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한동안 뭐 밖에 자주 안 나가는 생활을 할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누구를 만나거나 어쨌든 외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생각은 많이 하고 있으나 네, 쉽지 않다. 네. 핑계를 댑니다. 관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어쨌든 네.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의 일련의 과정이 동물들에게 너무 심각한 복지 저하나 권리 침해를 일으키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게 반드시 채식으로 이어져야 되느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식을 한다 그래서 동물을 위하는 진정성이 더 크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한 시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각자 동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또 우선순위를 좀 정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경우는 뭐 물론 농장동물의 삶을 헤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야생동물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사실 농장동물의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저도 채식은 지향하고 있고 또 하는 분들을 굉장히 네, 존경스럽게 바라보고 있지만 제가 좀 부족하다는 네, 측면에서 아직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시도를 해봤고 또 뭐 네. 고기 없는 월요일 같은 것도 네, 유지를 꽤 했었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맞아요. 각자 사랑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완전 채식은 아니더라도 네. 일주일에 진짜 한 번 정도 고기 안 먹는다. 뭐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이 정도만 네. 해도 육식을 줄이던가 아니면 육식을 할 때도 뭐 동물복지 인증을 맞아요. 받은 뭐 계란이나 고기를 소비해서 조금 더 농장 동물들의 삶에 개선을 네, 함께 동참한다든가 이런 것도 네, 차선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옥자를 찍은 봉준호 감독님도 뭐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 먹으려고 하지만 네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네. 이것도 좀 비슷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사회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주어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식단에도 어쨌든 네. 육식, 채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으면
채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선택권 자체를 굉장히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개인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채식을 한다는 게 어떤 개인의 신념으로 되잖아요. 그게 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회 시스템에 반하면서 내 신념을 지킬 거야가 되니까 너무 대단한 일이 되고 맞아요. 개인이 그거를 따라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순교자가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사회적인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동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작가님이 굉장히 그 흥미로운 질문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제가 어느 타이밍에 이런 것도 여쭤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서 지금 일단 해볼게요. 네, 네 우리 재활관리사님께 그 영화가 고라니 구조로 뭐 시작이 되는데 그 차도에서 고라니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고라니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당연히 구조가 필요한 경우니까 뭐 구조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연락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미 폐사했으면 사실은 구조가 아니라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 역할을 하는 다른 기관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발견한 도로가 뭐 일반 도로냐 아니면 고속도로냐로 나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경찰, 소방서만 구조 구급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네. 또 일반 도로라면 뭐 구조센터와 같은 곳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고려할 점은 이게 얼마냐, 시급하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에 고라니가 쓰러져 있으면 빨리 구조되거나 수습되지 않았을 때 2차 사고가 발생할 그렇죠. 여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소방서 119로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빠르게 대응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한 후에 그 동물을 구조센터로 인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당장 빨리 구조하지 않아도 뭐 개체의 상태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2차 사고 등의 문제가 예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구조하는 기관인 저희와 같은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다만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전국의 도 단위로 광역시 단위로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가는데 물리적인 시간의 소요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조금 늦을 수 있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네. 궁금한 게 하나 네. 있었는데 네. 이게 전에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예산에 있잖아요. 그리고 충북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고 그 경계가 있고 예를 들면 조치원 조치원 아니구나. 조치원은 충남이 아니라 세종이죠. 세종이죠. 네. 근데 그 근처에 이제 충북과 가까운 충남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그게 어디로? 충남이 가나요? 아니면 가까운 충북이? 네. 그러니까 거리로 계산하지 않고 행정구역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충북과 네. 굉장히 가까운 충남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충남이 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합리성을 따지다 보면 또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네. 생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 권한이나 이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남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걸 뭐 가깝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건을 해결하는데 활용하면 사실은 이거는 지자체 간에 활용해야 되는 예산의 혼돈이 오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근데 뭐 물론 이게 생명이 걸린 건데 그런 합리성이나 뭐 예산이 교차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반인들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네. 일단은 제 생각, 그냥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살아있다. 근데 구조가 필요하다? 그럼 119로 그냥 연락을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만약에 정말 정리해서 가장 간단하게 이걸 한다면 이걸 틀리 가장 간단하게 한다면 일단 구조센터로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구조센터 네. 전화번호를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뭐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홍보를 네. 저희 존재나 역할에 대해 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저희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119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오늘 이런 기회로 아 저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구나 하시는 분
분들은 네, 그 해당 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그게 1차적으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진짜 그 행정구역 따져가면서 그 구조센터로 연락하기는 너무 일반인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 그러게요. 자기가 항상 네. 지나다니는 데는 모르는데 지나가다 여기가 충북이나 충남인지. 사실 저희도 네. 가장 가까운 관할 119로 연락해서 먼저 구조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제안드리면 그게 가장 좋죠. 맞아요. 근데 저희가 또 그거를 적극 권장드리기가 어려운 게 119의 입장에서 는 네, 그 최대한 민원 처리성 성격 또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최대한 안 하려고 지금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119로 연락하시면 저희 그런 거 안 합니다 하실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그랬을 때 또 신고하신 분들이 아 여기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고 저기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뭐 이 모양이냐 이렇게 또 화가 나실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센터로 연락해서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거는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가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저희가 하면 되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너무 위험한데요. 이거는 그 근처에 있는 119에 연락해서 협조 요청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 정말 잘못해서 잘 못 보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 고라니 같은 동물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당장 이제 연락을 해도 잡혀가진 않죠? 경찰서에 잡혀가나요? 아, 그러니까 내가 고라니를 차로 친 네. 사고의 가해자가 됐다고 네, 하세요? 네. 아, 전혀 잡혀가지 않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네. 꼭 신고를 해주세요, 여러분.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무서워가 혹시라도, 네, 내가 뭐 범법자가 될까봐. 네, 무슨 책임이 따르거나 할까봐. 네, 네. 네, 그럴까봐 이제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구조하지 않고 지나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쵸. 네, 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네, 감독님. 아니, 네. 영화에 이제 중요한 배경이 되는 네. 공간들이 아, 좀 네네. 있어요.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청주동물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김윤현 네. 선생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지금 그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라는 우리나라 농장곰을 돌보는 그 세 단체가 주요하게 나오는데 네. 청주동물원은 이제 청주에 있는 시립동물원이고요. 네. 제 영화 전편에서도 다뤘던 곳이고 이번 영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이제 전시 위주의 동물원을 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좀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해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동물들은 다른 동물원 보내거나 하면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들어온 동물들이나 뭐 외래 동물 중에 유기되는 동물들을 받고 있죠. 그리고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김봉교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 네네. 네, 곰보금자리 네, 프로젝트는 네. 우리나라의 그 웅담 채취용으로 키우던 이제 사육곰이 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한동안 번성했다가 이제는 사실 거의 이제 죽어가는 산업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 야생곰을 수입해서 키운 게 사실 정부가 장려해서 농가 지능 정책 같은 식으로 장려를 해서 키우라고 해서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80마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이제 2015년 이후로는 불법으로 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2016년부터는 사실 이제 곰을 사육할 수 없죠. 네. 2025년. 이제 아직 오지 않았군요. 네, 2025년이니까까지 유예기간이고 26년부터는 네. 사육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죠. 그래서 지금 280마리 곰들이 이제 가야 될 곳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부 지자체에서 두 곳에서 생추어리를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곰이 100마리 정도 인 거죠. 그럼 180마리가 갈 네. 곳이 없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런 곰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사실 이제 이 동물 단체가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과 함께 이 세 단체 이야기를 찍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하시는 일 다. 네네.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생추어리 중에서 곰 생추어리가 먼저 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뭐 어쨌든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육곰을 금지를 시키는 것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곰 생추어리 짓는 기금은 정부랑 지자체에서 이제 마련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라든가 이제 곰을 어쨌든 매입을 해서
갖다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농장에서. 네네. 그 비용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시민단체한테 약간 떠넘기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예, 아니 그 이제. 영화에서 그 비용이 정확하게 나왔었나요? 제가 놓쳤나 해가지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안 나왔죠. 예, 그 영화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지 네. 않고요. 그 부분은 사실 그리고 영화가 완성된 이후에 이제. 아 예. 예산이 좀 정확하게 나왔. 네 그리고 이제 곰 사육곰 종식. 사실 예, 그 이후에 결정이 된 거라 거기서 영화에서는 환경부 장관 그 당시 환경부 장관이 나와서 이거 종식해야 된다라는 말 정도만 하시고 실제 진행된 건 영화가 이제 완성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어가지고 예, 그것까지 당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이런 곰 생천이 하나를 글쎄요. 그게 지금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도 아, 사실 유지 운영비가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은 사실 그 곰을 구입해서 이제 생초리 보내는 비용이 들고 또 하나는 나머지 100마리가 수용될 공간이 있지만 180마리가 수용될 공간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곰 사육 곰보금 자리에서는 이제 그 민간 영역에서 그 생초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공간을 확보하고 부지 확보하고 뭐 공사하고 이런 비용은 뭐 어마어마하게 들긴 하죠. 아 정말 그러니까 이런 데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아, 뭐 사람도 지금 뭐 굶어 죽어가는 애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왜 우리가 동물복지까지 해야 되냐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명백하게 좀 사람이 좀 버려놓은 일이라서 우리가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동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야만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 우리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이들이 살고 있는 데를 계속 침범해서 좁혀가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초리라는 거는 정말 이만한 공간을 다 뺏어 놓고 요만큼 공간을 너희에게 줄 테니 여기서 살아라라는 거랑 네,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서 어떤 인간의 권리와 이들의 어떤 권리라고 하는 권리를 1대1로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책임감이 없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인간이 살려면 사실 지금 기후위기도 엄청 심각하잖아요.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동물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네.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의 입장에서 두 분 뭐 동물을 또 촬영도 하셨고 이제 너무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계신 입장에서 동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이 가장 좀 잔인하다고 느껴질 때 있으실까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네, 이 질문지를 받고 네. 했던 생각이 방금 질문하셨던 거 대답하셨던 거 똑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고라니를 차로 치이는 거는 네. 굉장히 그 개체한테는 너무 정말 치명적이고 그치. 잔인한 어떤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는 거라서 사실 생명을 빼앗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현상보다 그런 친구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아니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세금과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동물 그것도 유해조수로 평가받는 고라니 같은 친구를 구조하는데 돈을 써? 이런 날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직면할 때 좀 아 너무 잔인한 생각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네. 그렇군요. 그 생각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고 잔인하다. 네네. 네. 그러니까 감독님.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실 이게 잔인하다라기보다는 좀 더 마음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라니나 멧돼지가 유해주수로 분류되는 이유는 어쨌든 많은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사실 거의 예, 피하고 싶은 존재겠죠. 실질적인 이제 타격을 입으시니까. 근데 그게 어떤 그 농사를 짓는 한 개인과 그 농사를 짓는 농지를 침범하는 동물 1대1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뭐 좀 조화롭게 해결하라고 사회 시스템이 있는 거고 어떤 정부에서 어떤 기관들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기관들이 그걸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게 참 네, 잔인하다면 잔인할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농수로 있죠. 농수로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들이 뭐
거기서 빠져 죽는데 해결책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조그만 경사로 하나만 만들어줘도 그런 일이 현격히 주로 들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일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죠. 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뭐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네,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소관이 해야 되니, 어느 예산을 써야 되니, 뭐 그게 왜 필요하니, 뭐 주위에서 이걸 왜 살려두면 우리 농지 와서 또 망치느니,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이 중재할 데가 없다라는. 네.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기 이 다큐멘터리에 또 이렇게 그 등장 인물처럼 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되고 비춰지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동물이 반달곰, 네. 반순이인데요. 네. 반순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반순이는 아마도, 그러니까 아마도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동물원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큐멘터리, 동물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동물이, 동물원의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실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네. 이거 제대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마도 여기 있는 농장곰들처럼 그런 식으로 사왔겠죠, 어디선가. 그래서 청주동물원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살았던 곰이고요. 영화에 나오는 김정호 수의사가 학생 때 충북대학교 수의대학 다니면서 학생 때 실습으로 청주동물원에 와서부터 예, 봐왔던 친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 정도를 옆에서 본 곰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이제 그 안락사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감정적이 안 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20년을 20년을 같이 본 매일 거의 매일 본 동물을 예,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클라라, 너구리 클라라가 네. 있는데요. 네, 네. 클라라 같은 경우에 또 김봉현 선생님께서 꽤 오랫동안 오셨는데 네, 그런 네. 동물을 예, 어떻게 이제 네.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이제 봐온 반순이를 네. 그러니까 안락사 시켜야 되는 그 상황에서의 또 논의들이 있잖아요. 네. 네. 왜 안락사 시켰는지 뭐 이런 얘기 또 같이 좀 엮어서 해주시면은. 네. 일단 그그 네. 그 친구가 그러니까 청주동물원의 곰사가 기본적으로 다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곰의 발이 사실 시멘트 바닥에 그래서 생활하기 적절하지 않은 네.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발 쪽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처가 나 까지고 했었고 거기에 이제 디스크 질환이 있어서 거의 이제 하지를 못 쓰는 지경에 이르렀었고 이제 나이도 꽤 됐었고 네. 그런 복잡한 문제들에서 일단 그 김정호 수의사는 수의사의 입장에서 진단을 명확히 해보자라는 주의였고 최태규 수의사는 진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고통이 너무 명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셨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관계성 때문에 김정호 수의사는 아마 그 수의사로서 판단하기가 좀 더 어려우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최태규 수의사는 사실 거의 수의학적인 면만 보고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좀 객관성을 띌 수 있는 인물이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게 옳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 둘 다 이제 사람의 마음인 거거든요. 얘를 더 고통받지 않게 해주려는 마음과 얘를 생각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게 기계적으로 혹은 과학적인 어떤 객관적인 수치들만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관계성이나 마음,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사실 이걸 어떤 동물을 언제 안락사를 하냐라는 네. 구체적인 어떤 이제 워크플로우 혹은 이제 그런 표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그게 있다 하더라도 각 개체마다 판단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뭐 지금 이제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네. 이제 가장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렇죠.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너무 안타깝고 짠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안락사 문제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아, 이 사람의 안락사와 동물의 안락사를 같이 볼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사람도 사람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의견을 말할 수나 있고 물어볼 수나 있지. 이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뭐 그 디스크 말씀하셨잖아요. 디스크 이 영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뭐 인간들은 그래도 디스크 있어도 살잖아요. 어쨌든 좀 불편하지만 아파도 근데 동물들한테는 이 디스크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더 치명적인 고통이나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방사해야 될 경우에는 얘가 야생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걸 생각하고 의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어떠세요, 관리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진짜 힘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것들이 딱 정말 기준을 가지고 그걸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개체별로, 상황별로, 뭐 가능성을 놓고 또 열어놓고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나마 구조센터는 사정이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센터는 애초에 중증외상센터, 응급실과 같은 곳이거든요. 혹은 어떤 분들은 야전병원 같다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동물들이 애초에 너무 심각한 사고를 겪어서 신체가 많이 손상된 채로 들어와서 이미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게 수반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날씨에 만약에 뭐 고라니가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는데 살아있어. 근데 지금과 같은 날씨에 아스팔트가 그렇게 펄펄 끓고 있으면 이 친구는 그 아픈 몸, 그 뜨거운 온기, 숨도 쉬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갈까. 차라리 눈에 띄고 구조가 되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안락사 약물을 주입해서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구조센터는 안락사가 필요한 공간이고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동물원은 입장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동물원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과 동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고 또 동물들이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신체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뭐 없진 않겠지만 네. 대부분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적인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만성적인 질환의 한계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일 거고 반순이가 딱 그런 케이스였을 거라고 네. 네, 생각이 들죠. 네, 그 너구리 클라라 얘기해 주시죠. 네, 너구리 클라라는 제가 태어나서 관계를 형성했던 그 모든 존재 중에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네, 인간보다도. 네, 네 인간보다도. 네. 네. 그랬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새끼 때 일반인이 어미를 잃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한 2개월 정도 기르셨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버린 나머지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된 소위 말해 야생성을 잃게 된 친구였고요. 또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 보니까 성장을 하면서 장애가 발생하는 구루병을 좀 앓고 있었고 또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어요. 그 집에서 관리가 되면서 사실은 보호하는 환경이 적절하지 않았던 거죠. 쏟아주는 애정과 별개로. 그래서 잘 걷지 못하고 뼈가 부러진 상태로 뒤늦게 저희한테 구조 요청이 왔고 살펴보니까 그 성장 장애나 골절이 발생한 문제는 사실 치료가 가능했어요. 아주 늦진 않아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치료도 가능했고. 그렇지만 클라라는 그 2개월 동안 받았던 사랑에 너무 적응이 된 나머지 사람을 따르는 문제가 생겼고 또 그런 친구들은 야생으로 돌아갔을 때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평생 저희가 돌본 개체인데 그 친구가 거의 한 10년 정도 저희와 같이 지냈는데 그 친구의 10년은 굉장히 고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생에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경험이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인위적인 공간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이 결코 즐겁거나 뭐 녹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10년을 선물해준 그런 친구였죠. 네. 네, 아마 클라라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뭐 힘든 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애착을 가져주는 다른 생명
있다라는 건 네, 분명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이름에도 동물이 나오잖아요. 김서방, 아. 여우 김서방. 이제 왜 김서방이라고 했는지 영화에 나오긴 하는데, 네, 네 김서방 얘기도 들려주십시오. 사실 김서방, 김서방이 이제 네. 세종시에서 아마 제일 처음 이제 신고가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119인가 어디 신고가 들어와서 여우가 있다, 여우인 것 같다 해서 그게 그 어디죠? 상주인가요? 그 정보관센터, 정보관센터. 영주였던 것 같아요. 영주. 네, 영주의 정보관센터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네. 왜냐면 거기서는 여우를 복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우가 복원하고서 풀어준 여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니까 혹시 그 중에 한 마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서 더 이상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주에서 다시 발견이 돼서 연락이 와서, 네. 그 다시 이제 정보원센터 연락이 가고, 그래서 올라와서 올라오는 과정에 도대체 여우를 어떻게 잡냐,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지. 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요 때문에 김서방이 네, 됐는데. 그래서 근데 찾아가지고 김서방. 진짜 김서방을 찾았어. 네. 근데 이제 잡고 보니까 네. 그 복원한 여우가 아니라 누군가 아마 키우다가 유기한 것 같아요. 북미 네. 여우로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북미 여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야생으로 방사할 수 없는 교란이 생기기 때문에 방사할 수 없어서 이제 거기서도 한동안은 이제 그 영주의 정보원센터에서 머물고 있다가 받아줄 곳을 찾다 보니 뭐 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이제 청주동물원으로 거기 여우사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꽤 그 스토리를 이제 시민분들이 재밌어 하셔서 청주동물원에서 나름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뭐 좀 딴 얘기지만 뭐 적절하지 않은 편집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푸바오 같은 그런 동물은 그냥 스타가 돼서 정말 온 국민들의 관심 막 떠날 때 눈물도 많이들 보이시고 이렇게 이런 동물도 있는 반면에 참 또 어떤 동물들은 같은 동물인데도 좀 사랑받지 못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도 뭐 하이에나 뭐 이런 종들은 어떻게 보면 동물원에서도 별로 이렇게 인기도 없고 이런 동물들은 좀 이렇게 쓸쓸하게 그냥 또 이렇게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관람평을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영화를 보고 푸바오를 생각하면 좀 기분이 이상해진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사실 푸바오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현상이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까지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고 전 국민이 어떤 이제 동물 하나에게 그렇게 애정을 쏟아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 자체가 이제 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데서 이제 기반이 돼서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다른 그 동물원이랑 다른 동물은 어떻지? 그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이 다른 동물에게로 관심이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푸바오가 중국에 와서 거기서 받는 이제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뭐 사실관계는 전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데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심들이 단지 그 한 동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동물들에게도 충분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관리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보면?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현상 자체는 긍정적인데 과연 이 푸바오에 대한 관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동물원에 있는 또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 관심 받지 못하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한테 얼마나 확장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물음표가 들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또 저도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최근에 이런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국가 간 정상끼리 뭐 수교하거나 뭐 외교할 때 동물 주고받는 행위 하지 말자. 푸바오 보니까 그거 못할 짓이더라.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 논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물이 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네. 해도 굉장히 큰 일이죠, 사실.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또 강아지도 선물 그 청와대 맞나요? 네, 제가 정확하게 네, 기억할 네. 뭐 그래 가지고 이제 주인이 바뀌면 그러면 누가 키워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진짜 이렇게 동물을 주고받는 게 정말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네.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약간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솔직히 뭐 야생동물까지는 뭐 이렇게 관심도 없고 지금 구조가 잘 되고 있는지 뭐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말 한국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천만이 넘어간다라고 뭐 통계상 더 통계가 그 정도면 사실 더 많을 수 있는데 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또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안락사 문제는 상당히 자기 얘기로도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래서 한 마리 뭐 입양을 할 때 진짜 이 동물이 대체적으로는 인간보다는 수명이 짧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를 늘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야생동물 전담이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도 반려동물과 함께했던 시간이 꽤 길었던 사람이고 네. 그런 고민들을 분명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 때 저의 바람은 이 친구의 마지막에 안락사를 제가 결정해 줄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바란 게 가장 큰 바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 중에는 네, 그런 과정을 거쳤던 친구도 있었고 저는 그게 사실은 되게 좋은 반려문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지낸 시간이 오래됐던 그 반려자가 이 동물이 언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 시점에 도달했을 때 편안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 동물의 자유이진 아니지만 사실 보호자가 그 동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결정권이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 결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매우 큰 축, 오히려 어떤 사고가 나서 죽거나 아니면 자연사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걸 지켜보거나 하는 과정보다 그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결정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락사가 반드시 정말 뭐 물론 동물을 죽인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죽이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는 측면에서 인도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은요? 뭐 사실 이 영화에 저 어떤 분은 보시고 제목이 왜 생초리가 아니라 안락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얘기가 많이 나오기 네. 또 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네, 네. 사실 뭐 반려동물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그래도 심심치 않게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도 있고 실질적으로 애정을 갖고 이제 그 동물을 보호해준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야생동물은 사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네. 그 책임을 순간 떠안고 어떤 결정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감이 있죠. 근데 그런 모든 거를 떠나서 사실 저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에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네. 우리나라에서 동물원에서 사실 어느 동물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공표를 잘 안 해요. 사실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해서 좋을 거 없다라는 생각도 있으시겠죠. 근데 청주동물원에 그 이제 위패들을 마련해 놓은 자리가 있거든요. 죽은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근데 이제 호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인터뷰하시는 걸 봤는데 자기가 좋아하던 호랑이를 추모할 수조차 없었다,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청주동물에는 어쨌든 그런 걸 해줘서 네.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어디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안락사에 관련해서도 이런 적극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태까지는 어떤 일종의 안락사 하면 악으로 명확하게 그렇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그 안락사에 대한 논의조차 그러니까 그 단어조차 꺼내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예. 안락사라는 것이 동물 복지의 굉장히 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어느 기관에서 밀폐된 곳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도 하고 다 같이 결정할 수 있고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요. 저도 영화에서 나중에 그 청주동물원의 그게 그 뭐 위패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다. 그러면은 그 사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리는? 사체 처리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업체들로 보내서 뭐 소각하거나 처리를 하는 네. 동물원이나 동물병원에 준하는 곳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는 네. 의료 폐기물이에요. 아, 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지정된 업체를 통해 소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이 영화에서도 몇 번 논의가 나오는데 그 동물복지 뭐 표준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이 지금 정확하게 좀 있나요? 일단 간헐적으로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국외에 뭐 어떤 동물원 혹은 동물원들 간의 협의체에서 만든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동물의 뭐 종류별로 우리가 말하는 종류는 뭐 야생동물이냐 반려동물이나 농장동물이나 이런 사람이 정해놓은 규정이긴 하지만 그런 기준에 따라서 분야별로 뭐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 혹은 가이드라인 같은 게 뭐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적용을 할 때 각 기관마다 상황마다 종마다 동물 개체마다 또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의 다름이 있다 보니까 아주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청주동물원 같이 동물원의 방향성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동물원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동물 복지를 어떻게 달성하기 위해 뭐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혹은 안락사를 할 때 그래도 어떤 미니멈 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또 다른 동물원들도 참고해서 더 나은 동물 복지를 위한 그 기준에 맞춰서 뭐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청주 동물원 한번 가봐야겠다. 네, 어떤 곳이길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 가벼운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관리사님이 뽑은 전국 한국에 있는 전국의 동물원 중에 베스트 5 한번 5까지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5 어려워. 아, 3요? 네, 아, 네. 일단 그 동물을 수용하고 있는 사육 시설의 공간의 면적이나 환경의 측면에서는 서울대공원 1위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와, 네네, 네. 그리고 과천에 있는 그리고 뭐 자본력 혹은 뭐 전문 인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두루두루 뭐 역량을 펼쳐 봤을 때 에버랜드 역시도 손에 꼽을 만한 좋은 동물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가치관, 방향성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준다면 청주동물원이 가장 최고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동물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혹은 가치관이나 뭐 나아갈 방향들을 서로 함께 공유하고 제시할 수 있으면 전국의 동물원들의 수준이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청주동물원 안 가봤지만, 예를 들어 서울대공원과 이 에버랜드의 그 동물원은 조금 차이가 많이,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무래도 에버랜드에는 뭐 코끼리나 뭐 기린이나 얘네들은 없잖아요. 없지 않나요? 기린은 있었던 코끼리도 있어요. 사파리에. 사파리에. 네, 로스트밸리 사파리에. 아, 그래서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아, 맞아요. 아, 코끼리가 있었나? 네. 전 자주 가는데, 맨날 곰만 보고, 곰이랑.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동물원이라고 하려면은, 뭐, 어느 정도의, 몇 종류의 동물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네, 일단 있긴 있습니다.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몇 종 몇 개체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동물원으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20여 개가 넘는 동물원이 존재하고 있고요. 전국에. 그중에 공영동물원은 굉장히 적고 또 거의 대부분은 사실 민간의 영역에서 뭐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뭐 사설 동물원들이거든요. 뭐 그중에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체험형 동물원. 실내 동물원에 네, 들어가나요? 그렇죠. 아. 실내 동물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원들이 과연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적절하지 않다면 수준을 어떻게 상향 평준화 시킬 것이냐 혹은 자격이 없는 동물원은 어떻게 자격을 박탈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동물원의 수준이 분명히 뭐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이제 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좀 이 영화와 관련해서 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이 영화를 보는 관람 포인트와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그 청주 동물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생츄어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영화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츄어리를 아무것도 없던 데다가 부지를 사서 짓고 그걸 관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무것도 없던 데다가 그걸 새로 만든다는 건.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공영동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 공영동물원들이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많은 이들이 지금 이런 전시만 목적으로 하는 동물원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순전히 사회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동물에 대한 생각이 그게 불편하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이 좀 더 이제 사회 흐름에 맞춰서 변하려면 이게 이제 해외의 어떤 신기한 동물들을 데려다 놓고 전시를 해서 구경시켜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인간 사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동물들을 모아두고 이들이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바뀌어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었고 청주동물원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열악한 동물원이에요 여전히. 하지만 그들이 주어진 한계 안에서 사실 뭔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변화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끼시는 분들은 사실 동물을 잘 안 가세요.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저는 오히려 동물원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주동물원 같은 데 가서 보시고 또 말씀하시는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고 뭔가 잘못된 게 있다 혹은 이건 왜 이런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공용 동물원들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군요. 이 영화가 조금 어두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정말 사람이 희망일까요? 동물들에게도?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 가서 그 구조하시는 것들을 쭉 찍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니 이 너구리가 다쳐서 오면 치료해서 보내면 내년에 또 들어오고 새를 구조해서 날려보내면 그 다음에 독극물 중독으로 와서 죽어서 들어오고 이게 무수히 반복되는 일을 어떻게 회의감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 앞에서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 라는 그 자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주동물원도 그렇고 보금자리도 그렇고 충남센터도 그렇고 자신들이 가진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자신의 한계를 말하고 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뭔가 내가 되게 발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신이 지치지 않는 내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동물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이 희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청주 동물원이 담겨 있는 영화 생츄어리입니다. 네, 관리사님. 저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야생동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야생동물은 사실 공백과 같은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랑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야생동물의 삶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은 연결이 되어 있고 한 번도 분리돼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많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서 오는 소위 말해서 동물들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화를 통해서 아, 야생동물이라는 존재가 실존하긴 하는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구나. 그리고 내 삶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시면 불편은 하시겠죠. 네, 그런 사실을 안다는 게 불편하시겠지만 그 불편함에서 저는 이 친구들을 위한 사람들의 고민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야생동물을 알게 되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까? 네, 이런 고민들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두 분과 너무 이 영화 한 편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이야기까지 정말 풍성하게 나눠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동물권에 대해서 많은 고민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영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